부었네. 와, 나 좀 부었다. 네, 형 안 보여요? 보이긴 해. 안녕하세요, 마음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잠깐 또 떠서 뭐합니까? 잠깐 보려고 켰어요, 둘이서. 네, 서가대 가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좀 물 한 잔 만들었고 좀 여기 부어 있어요. 형 살 너무 많이 빠졌대요. 아, 네, 조금 빠졌습니다. 어제 봤어요? 뭐요? 안준수 복근스? 네, 봤어요. 봤어요? 오케이. 목소리 왜 잠겼냐? 연준 형이 복근을 보여줬는데 전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봐줄만 했습니다. 오늘 데뷔한 지 700일이에요, 저희. 딱 데뷔 3월 14일 기준으로. 어? 진짜요? 오늘 데뷔한 지 700일이라고 했어? 360. 아,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러네. 약간 시기, 날짜가 딱 그 정도 되실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아침부터 수희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고 싶더라고. 시켰습니다. 네, 아이스크림하고 시켰습니다. 새로운 맛이 나왔더라고요. 잠깐 안 시켰는데. 뭐야? 무슨 속으로 쪼글쪼글한. 아, 최수빈이 너무 더럽대요. 아니, 뭐, 한 세 가지만 섞을 수 있는 그 사이즈인데 다 민초로 담았잖아요. 난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 민초. 아, 불편. 아, 나 지금 이렇게 민초 보니까 기분이 좋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야겠어. 무슨 맛 담았냐고요? 저 체리 주빌레랑 새로 나온 맛 두 개 담았어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치즈 케이크랑 우빠소? 아, 뭐 웃긴 소? 뭐 무슨 몰라 웃긴 소 뭐 어쩌고 하던데? 그죠?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겠어. 요새 아무튼 막 뒤에 소보를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소였는데 시켜봤는데 먹어봐요. 이러면 모아분들이 맛을 알려주실 거야. 웃긴 소 맞다. 웃긴 소, 웃긴 소. 오케이, 오케이. 와. 서가대 비하인드 셀 풀어줘. 딱히 풀어줄 만한 게 딱히 없어. 근데 그것도 없긴 해요. 아, 나 머리색 진짜 많이 빠졌다. 누구야? 나. 살 많이 빠졌다고? 머리색. 머리색이야? 그러네. 그치? 응. 원래 엄청 핑크핑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의 약간 색이 벼 같은데요? 그치? 약간 네. 그 색이었다. 벼색. 그 색깔이 생각이 안 났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여기 붕어빵 같은 것도 하고 찐빵 고구마. 이게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자주 먹을 법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모아분들은 주로 붕어빵 먹을 때 어디부터 드세요? 머리 보통 머리나 꼬리부터 먹잖아요. 뭐 지느러미부터 먹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머리나 이제
훨씬 더 있다. 꼬리부터 드시는데 뭐부터 드시나요? 거의 머리네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요. 머리부터 먹어야지 약간 뭔가 너무 달달했을 때 꼬리에 빵 부분만 있는 곳 먹으면 약간 중화시켜야 돼서. 꼬리지. 머리가 왔네요. 저는 약간 꼬리가 바삭하고 좀더 맛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항상 맛있는 거 마지막에 남겨두는 타입이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머리부터 먹습니다. 아, 아침부터 머리가 좀 추운데요? 나 춥게 입고 왔어. 마음대로 그러면 팥 좋아하세요? 슈크림 좋아하세요? 팥, 슈크림. 슈크림. 아, 확실히 슈크림 맞네요. 슈크림이 확실히 인기가 많네. 역시 사실은 빙수에 들어간 게 아닌 이상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원래 부업밥은 팥이 원조인데. 그래도 형은 팥이에요? 난 슈크림. 뭐야? 아, 안타까워서. 아, 근데 전 팥도 좋아해요. 네, 팥도 좋아합니다.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라는 게 아, 있어? 밤고구마 먹을래요? 응, 그런 것도 있어? 나 호박고구마밖에 몰라. 호박고구마가 되게 달달한 거고, 밤고구마가. 맞아요. 호구마. 밤고구마라고. 밤고구마는 뭐라고 그것도 해야 되지? 단가? 달아? 근데 그건 좀덜 달아요. 호박고구마보다. 그런데 형이 호박? 일반적으로 먹는 게 그니까. 호박고구마일걸요? 그럼 우리 아까 호박고구마. 그러면은 호박 오면은 호박이랑 같이 심어서 호박 고구마. 그건 아니겠죠? 왜 호박 고구마지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본 글쎄요. 적이 없네. 유래는 저도 모르겠는데. 호박에 있는 성분이 좀 있나? 밤고구마, 호박 고구마 다 다르잖아 이름이. 그러게요. 근데 맛은 똑같잖아. 아니요, 맛 달라요. 달라? 호박이 훨씬 달아요. 그리고 더 부드럽지. 맞아요, 맞아요. 더 그래서 맞아 부드러워요. 맞아. 되게 부드러웠던 것 같아. 수빈아 살 빠졌어? 쪘을걸요? 아니 근데 수빈이는 쪄도 빠져도 티가 안 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요? 저 그냥 원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니 넌난 진짜 모르겠어. 너가 쪘다고 하는데 난 찐지도 모르겠고 잘 빠진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랐어. 그럼 다행이고. 얼굴로 수빈이가 살이 안 가졌냐? 이제는 얼굴로가 바뀐 아니고. 것 같아요. 원래는 데뷔 초 때는 다 얼굴로 오갔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난 진짜 다 얼굴로 가서 빠져도 얼굴부터 빠져요. 연준 왜 이렇게 귀여워? 오케이. 나는 수빈이하고 저하고 키는 건 진짜 오랜만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작년 9월인가 켰었대. 둘킨게 되게 마지막이었대. 되게 3개월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진 3개월인가? 않았나? 지금 1월 아니에요? 어제 한 3, 4개월 된 거지. 근데 3개월이면 꽤 길지 않나? 나랑 뜨고 싶었구나. 네, 앞으로 더 길게 잡아주세요. 네. 가져올게요.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어제가 네트워크 진짜 추웠고, 아니, 오늘은 어제도 그래도 좀 진짜 풀리긴 했어요.
아, 날씨가 언제 풀리려나? 뭐라고? 날씨가 언제 풀리려나? 날씨가 언제 풀려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얼마 전에 또 풀리나 했더니 다시 추워지고. 맞아요. 내일 계약한다고요? 아, 오, 아직 내일이요? 방학이구나. 근데 요즘 방학 시즌이구나. 계약하면 학교 가요? 멀쩡히? 갈수 있나? 갈걸요? 가? 아, 가. 네, 이제 또 풀려서 갈걸요? 그럼 우리 애들은 가나? 우리 애들은 아직 방학 아니에요? 그런가? 연골표시 안 먹어? 이거 하나도 안 먹어요. 진짜 하나도 안 먹어요. 아무면요 뭘 달아도 안 아프고 별로 안 무겁게도 이렇게 돼서 괜찮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어. 나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게 팥인가? 팥도 있고 수분도 있나 봐요. 아니 이건 팥이 아니라 초코 아니야? 아닌가? 이거 그냥 팥 슈벅인데 탄거 같은데 같이 조금 아니 말고요. 저 먹었을 땐 슈벅이었어요. 팥인데 아니면 주변에 피어싱은 몇 개인가요? 저는 피어싱 안 해요. 몸에 염증이 많아서 귀 뚫으면 염증이 자꾸 생겨요. 너가 귀 뚫었던 걸 언제 막았지? 데뷔할 때까지 뚫려있었나? 아니면 막았었나?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 저도 기억 안 나요. 수민이가 안 어울리진 않는데 잘뺑 어울리죠? 잘 어울려요. 근데 확실히 뺀게 깔끔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맞아요. 어울리긴 해 나는. 단정한 게 약간 더 어울린다고 들 거라긴 하더라고요. 키키키 인정? 난 계속 껴달았는데.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제 얼굴은 네 저도 알아요. 저는 단정하게 생기지 않아서 단정하게 생기지 못했어요. 완전히 화려하게 꾸미스러 어울리고 저는 좀 단정하게 꾸미스러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약간 좀 부러웠던 게 뭔가 막 팬라이브를 한다거나 뭐 어떤 무슨 뭐 촬영이 있으면은 만약에 교복이 컨셉이다 하면은 연준이 형은 뭐 안에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셔츠를 다 풀고 이렇게 뭔가 넥타이도 훌렁훌렁하게 입고 있는데 저는 깝깝하게 막다맥막다 이렇게 단추 여기까지 다 잠그고 넥타이에다가 마이까지 너무 단정하게 입으니까 저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뭔가 모범생 같고 이래갖고 좀 부럽긴 했죠. 약간 장단점 있는 것 같아. 나는 약간 우리 얼마 전에 퍼스트 테이크 할때 셔츠에다가 그냥 바지만 입었잖아요. 전 오히려 약간 그런 룩이면 조금 어색해요, 제가. 약간 너무 단조로운데? 약간 좀 그래서 어색해갖고 그렇게 잘못 입어요, 저도. 근데 반대로 그런 건 수민이가 또잘 어울리니까. 하하하. 저는 약간 좀 튀는 패턴 입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서. 약간 정반대긴 해요, 이미지가. 그래, 수빈이 똑딸. 아, 지금 제 모습이요? 아, 비슷하긴 하다. 맞네, 맞네. 비슷하긴 하다. 그러네. 딱그 입덕 찍힌 그 머리들. 약간 비슷하네요. 방금 낮잠에도 깼어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거. 오늘 아직 붓기를 안 빼고 와갖고. 아, 좀 멤버들 목이 다 잠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티아모. 티아모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사랑은 아, 오늘 티아모 프랑스였나? 언제 어디였지? 티아모가 혹시 죄송하지만은 근래지만은 어느 나라 말인지 알수 있을까요? 알고 써야 되니까. 아, 스페인어. 스페인어예요? 아, 스페인어로. Spanish. Okay, Spanish. Okay. Thank you, 티아노.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아니잖아요. 에이. 스페인어로. 스페인어, 스페인어 맞네. 맞아요. 저희 누나가 스페인어 전공이어갖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그것도 알아요. Hola. 그게 안녕이다. 그게 안녕이야. 아, 티아노가 사랑이다. 맞아. 그냥 근데 누나가 네? 누나가 그래서 아 누나가 스페인어 전공이어서 알고 있었다고 잘하셔? 전공인데 잘하시죠 정 그러니까 막 스페인 가면 네. 진짜로 능통 잘하셔? 능숙하게? 그 그냥 아예 누나가 스페인어 전공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공부하러 한 반년? 1년? 그 정도 유학 공부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럼 거의 그래서 그냥 아 거기서 살았었어요 현지인급으로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막 네. 불편함은 없으시겠구나. 지금 하는 일이 통역? 번역?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잘할 거예요 누나가 보고 있을라나? 칭찬 한번 해줬다 누나 선배님 머리가 하트 같아요. 어 그렇네 여기 이렇게 하트 같다 하트하니까 나 브로우했을 때 기억난다. 아 맞아 형은 그 그때 도깨비 머리 머리 같은 거 하잖아 너 이렇게 하트했잖아. 그죠 M 카페 그죠 끝나는 거 추억이네. 같다 첫방 때. 응 맞아. 너무 잘생겨서 심장이 아파요. 잘 추스리십시오. 네. 많이 아프시겠네요. 아니 제가 이제 첫방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저 요즘 유튜브 피드에 이제 저희 옛날 직캠들이 뜨고 있어갖고 갑자기? 네. 왜? 아니 왜? 너가 쳐봐서 그런 거 아니면 아니야? 아, 저 유튜브에 제 이름이나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런 걸 검색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뜨더라고요. 아, 이제 막 빅히트랑 TXT 막 구독해놓고 그래서 그런가? 진짜 알고 구독만, 있으면 신기하긴 해. 맞아요. 구독만 했는데 그렇게 막 뜨나? 뭐 그럴 아무튼. 수 있어. 구독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구독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한 건데 왜막 엠넷에 아. 올라오는 저희 직캠이 막 스피드에 뜨고 그래요.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건 구독 안 해서? 아, 티아모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예요? 오. 어, 아까 이탈리아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 했던 거 죄송해요. 스페인어 아니에요? 아, 티아모. 미안해요. 이탈리아 분들 미안해요. 참. 아, 누나 미안. 근데 왜 아까 다 스페인어로 가셨지? 그니깐요. 뭐지? 다들 아는 척 하셨어. 태연이 지갑 봤어? 스페인어 아니에요? 엠? 제가 검색해 볼게요. 직접 검색해 봅니다. 태연이 지갑 올렸나? 네, 태연이 위버스에다가 그 누나가 아. 선물해 줬다고 유... 부럽던데요? 멋있던데요? 티아모. 이탈리아어잖아요. 맞네? 맞네?
이탈리아어잖아요. 뭐지? 다 스페인어라고 한 야, 사람 누구야? 모르시네. 다 왜 아는 척 가세요? 우리 아씨 이거 너무 민망한데? 아 뭐예요? 아 그럼 스페인어로는 뭐지? 아, 아 프랑스 이건 주템무가 그건 주템무 프랑스 주템무 네 어 떼끼에로 아 떼, 아, 난 떼끼에로 들어본 것 같아 떼끼에로 맞아 떼끼에로 맞아 떼끼에로 저 들어봤어요 이거 아 스페인어로는 사랑이가 떼아몬가 그래서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떼아모를 쓰나 봐. 아, 떼아모를 잘 안 쓰긴 한데요. 근데 있긴 있대요. 아, 진짜. 아니, 테키 아니, 테키로 쓰나 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떼아모라는 이탈리아랑 떼아모라는 스페인어가 있는데, 어, 스페인어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스페인어다라고 알려줬는데, 어, 둘 다 어차피 뭐 맞는 말이긴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스페인어도 되고 이탈리아도 되고. 화해합시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제 미안해요. 아,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죠. 그죠.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페인어를 잘 안 쓴대요, 여러분. 떼끼에로, 떼끼에로. 그래, 아 맞아, 들어봤어, 들어온 거. 그래요, 화해합시다. 퓨전. 퓨전? 어, 퓨전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퓨전이 뭐야? 어, 이거 몰라요? 응. 퓨전 몰라요? 퓨 뭐야? 어? 헐. 어떻게 한다고?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 이거 몰라요? 퓨전. 이게 뭐야? 어, 모르구나. 퓨전이 뭐야? 이거, 드래곤볼에서. 어, 이거 유명한데? 드래곤볼. 퓨전. 퓨전? 네, 어? 잠깐만, 퓨전이 아닌가? 아니, 이거 아니야? 어, 아니, 그, 뭐지? 아, 잠시만, 이거, 잠깐만, 이거, 여러분. 맞아요? 이거 퓨전 아니에요? 퓨전 캐릭터 이름인가? 그게 뭐야? 나만 알아? 신사역이? 신사역은 안 봐요. 아! 이거 맞네! 이자대, 맞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거 유명해요. 여러분, 이거 알죠? 뭐야, 드래곤볼 안 봐갖고. 어, 저도 드래곤볼 안 봤는데 이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건데? 화해할 때? 약간 싸움을 멈출 때? 거기는 내일부터 멤버들이랑 말장 난다고 싸우는데 피우죠. 어, 어, 하죠. 다 모르시네. 모른 말일 거야. 맞아요, 드래곤볼. 아는 분도 계시네. 동년배, 동년배. 약간 00년생이랑 95년생은 좀 맞아 이게 좀 있나 봐요. 에이, 형은 약간 은하철도 999 이런 거 같아. 나 몰라, 안 봤어 형. 너 벡터맨 아니야? 벡터맨? 벡터맨. 그게 뭐예요? 모르네. 벡터맨? 이거 또 99년생 만다 그랬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벡터맨인 거예요? 저도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다 벡터맨? 와. 딱 99. 딱 99야. 처음 보는데? 이거 몰라? 네. 뭐예요? 약간 가면라이더 이게 뺏긴 거 같아. 아니야. 한국의 파워레인저 느낌이야. 멋있네요. 레드가 벡터맨 타이거고. 네. 그린이 벡터맨 이글이고 블랙이 벡터맨 베어. 베어. 우리가 간다. 벡터맨. 진짜 멋있게 왔는데. 짱짱 멋있다. 프레시맨. 프레시맨 알죠. 알죠 프레시맨 알죠. 그거는 저 게임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어, 알아요? 플래시몹 게임. 플래시몹? 플래시몹? 그 네이 주니어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에 있는 건가? 그지. 어 주니어 네이버 아직도 있어요 지금? 아직 있지. 아 있어요. 야구꾸러기 막 이런데 프레시맨 게임 있었잖아. 맞아요 저. 이누야샤 게임이랑 후레쉬맨 게임 있었어요. 형 이누야샤 알아요? 그 카드 해갖고 와 그 진짜 꿀잼인데 알아요 알아요? 어. 아
와, 그거 진짜 재밌는데.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 저기 그 손바닥으로 통풍 여는 남자 있었었다고요. 그 마법사.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요. 그 은근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재밌었어. 아, 찍기 썼는데 다 피해요, 애들. 인정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 구슬 끝까지 모아봤어요? 그 구슬 조각. 어, 나 그거 끝까지. 아, 모아봤어요? 아, 한 번도 못 해봤어. 진짜로? 응. 아, 근데 그 마지막이 좀 어렵긴 해. 마지막도 제가 보기엔 그 AI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스킬 다 피해요. 뭐 하는 사람이네 약간. 엄청 잘해요. 와, 재밌게 썼는데 진짜. 인연의 오랜만이다. 옛날엔 야옥그러기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물농장. 그런 거 하고 마법학교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맞아, 뭐 점심 먹고 놀아라 이런 거 알아요? 응? 점심 먹고 놀아라 이런 거 알아요? 주전자 막 이런 거. 아, 너무 오랜만이다. 내가 초등학생 때는 컴퓨터실 가면은 그런 걸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그거 하기 바빴죠. 혹시 컴퓨터실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알아요? 혹시 산타가 점프하면서 선물 상자 막 먹고 이러는 거 알아요? 와, 그거 알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알아? 몰라, 근데 나는 학교 컴퓨터실 하면 그거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저희도 그런 거 했었어요. 한창 근데 그 유행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몰랐습니다. 너 컴퓨터실 산타 치면 나온다. 이거 알아요? 와, 나 이거 알아. 근데 나 이거 알아. 여러분, 이 게임 알아요, 이 게임? 와,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와, 추억이다. 와. 아, 나 이거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그거랑 무슨, 아, 무슨 교육용으로 하나 뭐 있었는데. 그 애들 탈출시켜주는 거. 그런 게 있었어? 어, 뭐지? 뭐라 치면 나왔지? 컴퓨터 확실히 탈출? 아, 게임랜드 없어졌어요. 게임랜드 없어졌다고? 그 야옥그러기 말씀하시는 건데. 헉! 준현이보다 없었어요, 그럼? 아, 네이버, 준현이보다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야옥그러기는 이제 없어. 어... 안타깝다. 왜 없어졌지? 아, 동물농장이 주녀 네이버예요? 그건 아직 있겠구나 그러면. 벌써 너무 좋아. 다행이네요. 맞아, 벌써 좋아요. 맞아요. 되게 독특해요. We are dreamers. 퍼스트 테이크 비하인드 보달라고요? 진짜 긴장됐어요. 맞아요. 그건 막 편집을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진짜 그냥 한 번 테이크 할 때 진짜 완전 제대로 딱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거의 한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근데 아침인가 너무 힘들었어요. 날도 춥고 목도 막 안 풀려있고 잠겨있고 이래갖고 네, 좀 불안해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와서 다들 하늘 간절하다 보면은 다 되더라고요. 말하십시오. 네. 뜨거운 음료, 차가운 음료 뭐 좋아하냐고요? 저는 무조건 차가운 거. 저도요. 저는 진짜 얼죽아라서. 저도 따뜻한 음료는 잘 안 마셔요. 맛있다. 다 추워. 여기 이거 될 텐데 난방. 난방을 들고 와야겠다.
눈사람 만드는 거 비하인드 있나요? 아 그거 그거는 수행이가 갑자기 내려갖고 뭐라 했지? 눈사람 만들어서 얘가 막 저는 막 눈사람 만들고 이런 감성은 아닌데 그냥 팬분들 보여드리려고 눈사람 하나 만들어서 트위터에 그냥 하나 올리게 눈사람 만들고 올라가겠다 했는데 이제 연준 형이 그때 저랑 같이 탔어요. 그 네. 차를 같이 타고 저희가 건강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받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제 저는 숙소 안 올라가고 만들고 가겠다 했더니 연준이 형이 같이 만들자고 네. 오더라고요. 저 만드는 거 좋아했고 그날따라 눈도 되게 많이 쌓였고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렸어요. 그래갖고 어 그래 같이 만들자 이러고 만들고 딱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와 생각 없이 만드니까 진짜 손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님도 같이 좀 도와줬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았고 네. 조금 크게 만들어 볼려 했는데 진짜 손이 너무 차가워서 맞아요. 아 됐다 이 정도만 하자고 딱 올라갔어요. 네. 맞는 거 그 자리에 두고 왔냐고요? 네, 그냥 그 아래에 내려놓고 왔는데 네. 지금쯤 하늘로 가 있지 않을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이 네, 또 사실 가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서 질문을 한 두세 개만 더 받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처가대가 있어서? 네, 또 저희 준비하러 가야 돼서 유니버가 없어졌다니요. 없어졌다고? 없어졌대요.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요? 너무 충격인데? 나 준현이버 재밌게 한거 있었는데. 참 진짜? 뭔데? 그죠. 마음이 아프다. 우와. 다시 복구해 주시죠. 아 어쩐지 요즘 네이버 키면 옆에 준현이버가 없더라. 그래요? 나 PC로 들어간 적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네. 아 그런 생각해보니까 뭔가 없었는데 뭔가 비어있긴 했네 오른쪽. 많이 깨끗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준현 앱은 있는데 게임 랜드가 없어진 거예요? 아 게임 랜드만? 그러니까 게임이 없어졌대. 준현 앱은 있나 봐. 그럼 내가 봤는데 그냥 못 본 거 같아. 아 그런가 봐요. 아. 왜 뇨뚜닥해요. 아, 생각해 없는 거 같은 거야? 또 왜냐고. 왜냐면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아 그럼 있는 게임 뭐 있는 게 다행이네요. 학교에 가장 그리웠던 순간. 학교가 가장 그리웠던 순간. 저는 항상 애들 교복 입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사실 부럽기는 해요. 학교 초등부 학교가 너무 좋은 추억이 많아서. 저희 이제 진짜 친한 친구가 이제 다 군대를 가갖고 뭐 군대 간 친구랑 연락할 때 학교가 좀 그립긴 하죠. 걔랑은 이제 휴가가 맞아야지 만날 수 있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거의 뭐 아직 앞으로 1년 반 정도 못 보는 거니까 그건 좀 아쉽죠. 맞아요. 학교에서 맨날 봤는데 학교 재밌게 다니세요 여러분. 진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맞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재밌긴 했었는데 맞아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귀찮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가 나 이러면 뭔가 꼰대 같은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재밌는 거다. 진짜 학교 다닐 때만 실수를 해도 그게 약간
잡아주시는 쌤들도 있고 되게 학교 다닐 때만 가능한 거죠. 사실 사회로 뛰쳐나오면은 이제 본인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좀 좋아요. 때를 많이 즐겨주세요. 사회는 학교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둘이 옷 바꿔 입은 거 보고 싶대요. 이 형 별로 안 좋아할걸요?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있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향수 냄새 무엇입니까? 혹시 뿌린 향수죠? 향수요? 저번에 한번 저 향 전 향수는 아니고 바디오일 샤워하고 나면 이제 바디오일 뿌려요. 전에 뭐 그 뭐냐 유뱅에서 이제 너 생일 때 유뱅 뭐냐 그 스태프분이 챙겨주셨다면서요. 쓰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향수 같은 거 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헤비니스 간다. 네. 아 근데 뮤직뱅크에서 저한테 생일 때 이제 막 작가님들, 피디님들, 감독님들이 진짜 선물 진짜 많이 줬어요. 옷도 주셨고 향수도 주셨고. 아 진짜 그, 엄청 챙겨주세요. 진짜. 네 제가 그 요즘 쓰고 다니는 헤드셋 또 사실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감독님이 선물해 주셔서 그래서 받았는데 옷이랑 헤드셋은 아주 알차게 쓰고 있었어요. 향수는 근데 제가 잘 막 평소에 잘 막 그렇게 신경 써서 막 뿌리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요새 좀 계속 뭐 저희끼리만 있고 이런 신밖에 안 나왔고 설마 내가 어제 팔했던 너도 주시냐? 그런가 봐요. 어디 있었던 거야? 아니 여기 살짝 이렇게 삐죽 튀어 나와 있길래 뭐야 짜증나. 뭐야 이거. 나도 어디 갔나 했는데 뭐야. 아 이거 어제 연준이 형이랑 같이 있는데 연준이 형이 자꾸 제 팔에다가 이거 제가 어제 제가 이거 묻어갖고 닦았던 힌지를 장난으로 일본에 수업하면서 수빈이 그 팔 쪽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했는데 저도 폴로 끄면서 아 어디다 놨어요 이랬는데 아 빠지길래 아 뭐야 이랬는데 여기 있었나 봐요. 여기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슬쩍 삐져나왔길래 뭐지 이러고 딱 당겼는데 휴지가 나오네. 아 왜 어쩐지 엄청 쭈글쭈글 하더라. 아 짜증나. 되게 힘들었네. 어우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수빈이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방송. 아, 근데 이따가 성화대 있으니까. 맞아요, 성화대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따 무대 잘 봐주시고, 그러면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